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8일 목소리 미남 식물 튜브의 식물 아빠입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그 멘트를 날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호응이 있었네요.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수긍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찾아오시는 분들이 목소리 참 좋게 설명해 주셔서 잘 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멘트 한번 날려봤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꾸 그러시다 하면 제가 그 멘트는 빼고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예, 오늘 뭐 경매 물건 딱히 들어오는 건 없는데요. 그 외에 약속드렸던 이따가 보리, 그 다음에 뽀글뽀글한 꼬장배추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뭐 이거저거 또 조금 들어온 거, 그리고 가게에 원래 있었지만 뭐 조금 바뀐 거 해가지고 한번 또 영상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인삿말은 오전 9시 10시쯤 찍었는데 지금 다음 바로 이어지는 촬영이 오후 3시네요 뭐 이래저래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바빠가지고 못 찍게 되었습니다. 예, 요거 국화 종류 중에 앵두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고요. 꽃은 많이 조금 핀 편이긴 한데 아직도 조금 필 거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날이 선선하니까 뭐 늦가을까지는 갈 겁니다. 아, 늦가을까지 힘들고 중가을, 그러니까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초중. 아직도 한 뭐 2주 이상은 본다는 의미죠. 요 21cm짜리 화분에 들어 있는 게 가격은 5,000원이고요. 예, 계속 누차 말씀드렸었고, 예, 그래도 지금 또 해가 비치는 모양으로 보니까 꽃이 워낙 이뻐서 또 찍어봐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 금수, 예, 노랑색에 요것도 삐죽 올라와서 피는 꽃, 요것도 21cm짜리 화분에 들어있고 이렇게 삐죽 올라와서 꽃이 피죠. 금수입니다. 위에서 찍어봐 드리면 요런 식의 모양. 요것도 가격 5,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계속 알거스 했던 아르거스입니다. 꽃 이름은 아르거스. 와, 그쵸. 해 비치면 아르거스 진짜 환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육안으로 보는 거랑 요거랑 또 틀리긴 한데, 와, 엄청 이쁘죠? 햇빛 반사되니까 지금 막 눈이 부실 정도로, 와, 진짜 이쁘네요. 네, 가격 요것도 5,000원이요. 21cm짜리, 화분 빼봐드릴까요? 네, 요런 식으로 21cm짜리 화분에 요렇게 삐죽 올라와서 옆모습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키가 커 보이고 위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완전 꽃밭 같죠. 이게 하나예요. 지금 꽃밭으로 보이지만 요게 하나입니다. 지금 5,000원짜리. 예, 꽃다발을 사셔도 뭐 3만원, 4만원 이러잖아요. 근데 요런 거 5,000원짜리 하나만 사서 절하처럼 잘라놔도 요게 5,000원이니까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네. 이거 아르거스 진짜 이쁘다. 예, 하여간 요 지금 앵두, 금수, 아르거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바로 찍어봐 드릴 홍심이, 그 다음에 소국 빨간 거, 이렇게 총 지금 21cm짜리 화분이 6가지 종류가 남아 있거든요. 요거 지금 가격은 다 21cm짜리 5,000원씩 나가는데, 예, 유튜브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 내일부터는 4,000원씩 내 드리려고 합니다. 요 소진시까지 이제 저희도 이제 국화 요거 팔고 끝이라 작은 사이즈들은. 예, 그렇게 아시고 마저 구입하실 분들은 내일 오셔서 유튜브 보고 왔는데 21cm짜리 4,000원씩 준다 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찍어봐 드렸던 세 가지 앵두, 금수, 그 다음 홍심이랑 그 다음에 요거, 예, 지금 요게 홍심이죠. 지금 홍심이 아르거스, 맞아, 잘못 말했네요. 앵두, 금수, 아르거스랑 요 홍심이, 그 다음에 요 일반 소국, 이것도 21cm짜리고요. 예, 일반 소국 21cm짜리고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네, 꽃이 많이 펴있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 요게 지금 6가지 중엔 제일 많이 핀 것 같아요. 요게 빨간색 가든멈, 요것도 21cm짜리 화분에 들어있고 요렇게 총 6종류를 5,000원이 아닌 유튜브를 보고 왔으니까 4,000원씩 주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요것만 6가지 그렇게 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요게 홍심이의 모양이고, 홍심이 또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 요런 모습. 아우, 해가 비치니까 진짜 이쁘네요 지금. 네, 요런 모습. 다른 거는 뭐 추가 DC는 안 되고요. 저희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또 말씀드리면 개별 택배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방문 구매만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따로 뭐 저희가 워낙 싸게 나가는 집이라 추가 DC나 서비스는 힘듭니다. 그 점은 양해 바래요. 네, 요거는 관엽식물 실내 거 있는 것들인데 금요일날 경매 물건 들어오는 거랑 한꺼번에 또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실내 식물들도 조금 많이 빠졌는데 요렇게 그냥 한바탕 찍어봐 드리는 이유는 가게 전경이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예, 내일부터 날이 춥대요. 짜자잔, 여기 볼까요? 예, 연통까지 해가지고 난로가 들어왔습니다. 연탄 난로가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내일부터 날씨가 춥대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부터 난로를 펴야 될 것 같아요. 난로를 하나 사와서, 9개 들어가는 난로 사와서, 예, 요렇게 필 겁니다. 예, 그리고 연탄도 일단 임시로 요만치가 왔어요. 그래서 요 연탄을 번개탄, 다들 아시죠? 나이가 있으신 분이 제 채널을 많이 보기 때문에 번개탄 추억돋지 않나요? 번개탄 이따가 불 붙여서, 연탄 불 붙여서 저 난로를 오늘 저녁부터 때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또 서울이 춥다 하니까 서울 기준 한 3도까지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식물들도 괜히 찬바람 맞으면 탈 수 있기 때문에, 이파리 끝이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이제 연탄도 때울 겁니다. 가게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약간 추우면 난로 옆에서 살짝 몸 녹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꼬장배추 뽀글뽀글한 게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저번 주부터 들어와 있었죠. 피존이라고 하는 꽃 양배추 중에도 이렇게 하나 뽑아봐 드리면, 요게 이제 검정 비닐포트에 들어있고 가격 2,000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가 2,000원입니다. 한 개. 예, 보라색, 예, 그 다음에 뭐 흰색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확실히 뽀글뽀글하죠. 네, 요거 보라색, 요것도 흰색, 이렇게 색깔은 또 똑같이 두 가지예요. 요것도 이렇게 검정 비닐 포트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똑같이 2,000원입니다. 네, 색상 뭐 종류 상관없이 요것도 저것도 미니 꼬장배추도 똑같았죠. 미니 꽃배추도 가격 2,000원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쌈장 발라서 하나 딱 잎 따가지고 싸드실 만한 그런 사이즈긴 하지만, 예, 관상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농약을 좀 더 치니까 굳이 따드실 필요 없죠. 그리고 맛있다면 분명히 시중에 판매를 했을 겁니다. 맛이 별로 없으니까, 확실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예, 궁금하시다고 따드시지 마시고요. 예, 그냥 눈으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던 보리입니다. 보리. 예, 보리 한 박스에 5,000원씩 나가고요. 예, 12포트가 들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4개, 요쪽으로 3개, 4, 3, 12 하면 12개죠. 12포트. 이거 검정 비닐포트 작은 거에 요런 식으로, 이게 보리예요. 네, 요게 새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가위로 요만큼씩 뭐 잘라가지고 새싹 비빔밥 같은 거 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뭐 딱히 뭐 농약이나 그런 거 치진 않으니까 새싹 비빔밥 그냥 해 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이거를 꼬장배추랑 그 다음에 요 보리를 이제 겨울에 바깥 화단에 심으셔서, 예,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보리가 많은 거 접수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겨울 화단에 심어 놔도 이게 이제 쭉 자라서 벼 정도처럼 한 80cm에서 1m 정도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고기에서 이제 보리가 몽글몽글 달려서 뭐 3월쯤 뭐 요런 식으로 수확을 해서 먹겠죠. 근데 뭐 요걸 저희가 심어서 뭐 농사꾼처럼 수확해서 보리까지 수확해서 먹기는 너무 노동력에 비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그렇고, 근데 겨울 화단에 딱히 심을 게 없으니까 꽃 양배추랑 요 보리를 심어서 관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옛날 분들은 또 추억이 있겠죠. 보릿고개, 보릿고개에서 가을에 벼 수확해서 겨울을 넘어서 봄에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보리가 그때쯤 수확돼서 또 보리를 먹고 가을 벼 수확할 때까지 버티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리입니다. 가격 5,000원이요. 12포트고요. 네, 포인세치아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가격 2,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 다 2,500원씩 나가요. 10cm 화분에 이렇게 있고요. 예, 색상은 뭐 빨강도 있고, 예, 요거 약간 노랑색 비스무리한 색도 있고요. 요게 요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각각 색이 틀린 겁니다. 요런 약간 허영색 도는 거, 그 다음에 요색, 요색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러브유라는 종자, 그거 분홍색 나는 것만 가격 3,000원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형 사이즈는 요쪽에 있는 게 3만원짜리, 요것도 색깔이 뭐 여러 가지 있고 이 사이즈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게 저기 또 이제 피라칸샤스 사이에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2만원씩 나가는 사이즈고요. 요거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찍다 보니까 벌써 오후 5시쯤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가게에 이제 설설 쌀쌀해져서 손님이 쪽 빠졌으니까 가게 전경 한번 이런 식으로만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비 제라늄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여기 그 다음에 뭐였죠? 아, 향 베고니아 어제 들어온 거 입고 된 거
소식 듣고 오전부터 일찍부터 찾아오셔서 향배고니아 조금 조금 사가셔서 벌써 향배고니아는 다 판매 완료됐습니다. 향배고니아 뭐 내일 사러 오실 분들은 미리 알고 계세요. 없으니까 다음 주에 혹은 금요일날 경매 물건 또 찍는 거 보시고 제가 나오면 또 입고 소식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배고니아 다 판매 완료됐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안 찍었었구나. 핑크뮬리 오늘 또 재입고 돼가지고 핑크뮬리 나왔거든요. 요건 중부에서 월동은 조금 힘들고 땅에 심은 채에서 이제 위에가 다 없어지고 나면 화단 바닥 같은데 볕집이나 그런 걸 덮어서 보온을 살짝 해줘야 가능합니다. 억새나 갈 때는 그냥 되는 제품이고요. 손님이 없는 관계로 쭉 이렇게 한번 찍어봐 드려요. 아 요거 찔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거 2,500원씩 나가던 찔레 요거 허영색 같은 분홍 저거는 약간 좀 진한 핑크 같은 거. 예 그리고 이것도 중부에서 월동은 안 되지만 남부에서 가능하고 아니면 실내에서 베란다 같은 데서 키우시면 되는 동백이에요. 요 사이즈는 2만원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더 작은 사이즈 조그마한 거 6,000원씩 나갑니다. 맞죠? 예 6,000원씩이요. 요런 식으로 네 가게 저쪽부터 쭈루루루루루 요런 식으로 가게 전경 모습. 네, 저기가 저희 간판 전국 영농화훼손조합이고 처음 오시는 분들 예, 이따가 맨 뒷부분에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고 오시면 되고 예, 남천도 이렇게 2,000원짜리 12,000원짜리 2만원짜리 4만원짜리 저쪽에 또 3만원짜리 뭐 이거저거 있습니다. 보고 오시면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찍어봐 드렸고 겨울쯤으로 가니까 보리랑 이제 꼬장배추가 양이 확 늘었죠. 저번 한 2주 전만 해도 국화로 그냥 가게가 그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꼬장배추가 그득 차 있습니다. 가게에. 예, 요렇게. 네, 여기까지가 2020년 10월 28일 가게 브이로그 뭐 이거저거 해서 찍어봐 드렸어요. 약속했던 대로 오늘 들어온 보리랑 꼬불꼬불한 꽃 양배추까지 찍어봐 드렸습니다. 꼬장배추, 꼬장배추, 꽃 양배추, 꽃배추입니다. 예, 절대 쌈 싸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동그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안 누르신 분들은 누르신 분이 또 누르면 취소가 되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 궁금하시다면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목소리 미남 식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